자연이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요? 바다가 주는 풍성한 수산물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현정이. 제가요,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 다 다녀봤는데요. 냄새가 달라요. 짠내가 달라요. 여기 보자. 냄새를 맡아볼게요. 동해바다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아니, 있어봐, 있어봐. 남해바다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동해? 남해? 응? 어디지? 아니, 어디에요, 어디? 어? 아! 혹시 저기에요? 수협하러 직판장? 에이, 경주 간포항까지 왔는데. 그럼, 이 안에 오늘 찾아갈 수산물이 있다는 건데? 맞죠? 대게. 아닙니다. 소라. 아닙니다. 가리비. 아닙니다. 아니, 간포수협 하러 직판장에 없는 수산물이 있다고요? 이렇게 수산물들이 많은데? 수협 하러 직판장에 있습니다. 아니, 없기도 합니다. 아니, 있기도 합니다. 잠깐만. 아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나. 그게 뭔 소리예요? 전복이었군요. 전복은 어디에 좋아요? 전복은 눈에도 좋고요. 바다의 산삼이라 그래서 기력 회복이 아주 좋아요. 바다의 산삼 기력 회복. 요거 딱 먹으면 힘이 와 불끈불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 어떡하니? 눈부셔. 또 전복 드셔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한번 살짝 만져봐도 되나요? 탱탱탱탱. 아이고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어. 언니, 언니, 언니. 나는 언니처럼 젊어질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경주에서는요 어떤 전복이 제일 유명한가요? 경주에서는 참전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주에서 참전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복에는요 둥근 전복, 말 전복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참 전복은 대부분 우리가 소비하고 먹고 있는 전복입니다. 바다의 산삼, 전복 전복, 참 전복 이 전복들을 먹으면 얼마나 힘이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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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아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예로부터 귀하게 대접받아온 음식 중 하나예요. 특히 왕들이 즐겨 먹었던 보양식이었죠. 83세까지 장수했던 조선 영조는 전복을 즐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했고 중국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복을 챙겨 먹었다고 전해졌어요. 과거에는 전복이 양식되지 않아 더 귀했는데요. 조선시대 제주 관찰사가 한양으로 보내야 할 곡물 중 전복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먼저 이 전복 회를 먹어볼게요. 바다향 초장에 싹 찍어서 들으셨어요? 오독 오독 쫄깃쫄깃. 기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아, 여기 참기름에 다이빙 좀 해주겠니? 자, 갑니다. 참기름에 다이빙을 합니다. 이 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요, 전복의 육질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와, 바다 향이 쫙 퍼지는데요, 지금? 이 전복을 먹으면 먹을수록 지금 막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온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제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에너지 꽉. 그런데 갑자기 너무너무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전복이 왜 여름 보양식인지
너무 궁금해요. 현정인호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아, 더위를 날려주는구나. 선풍기 에어컨 필요 없어. 전복 먹으면 돼요. 여름은 누가 책임진다? 바로 전복. 참전복. 참된 그 맛 계속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이 전복죽을 한 입 딱 먹으면 원기 회복. 부모님이 아프셔요. 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아파요. 그러면은 이 전복죽을 선물해 주세요. 아,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전복죽은요, 그냥 전복죽이 아닙니다. 색깔 보세요. 초록초록하죠? 왜 초록초록하게요? 익혀서 만든 전복 내장 소스를 넣어서 만든 죽이기 때문입니다. 전복 내장은요, 전복이 다시마 미역 등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 해초 성분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맛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거죠. 요거를 살살살살 고소해요.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밥도 보약, 전복도 보약, 보약. 첫 번째, 소리나 칫솔로 문질러 표면의 이물질을 닦습니다. 두 번째, 내장이 터지지 않게 잘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끓는 물에 5초간 삶았다가 분리하면 더 잘 분리된답니다. 세 번째, 전복의 이빨과 식도는 칼로 제거합니다. 이빨과 식도는 세균이 많고 먹을 때 딱딱하며 비린 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해산물과 전복이 만났습니다. 이 음식은요, 바로 전복 해산물 전골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복은 대단한 게요, 안 되는 요리가 없어요. 뭐 전복찜, 전복구이, 또 그 중에서도 끝판왕이지요. 어머, 어부터 먹어봐야 되나? 전복부터 먹어봐야겠죠? 한 입 딱 베어보는데 이 육수가 쫙 퍼지면서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문어, 조개들, 야채들, 버섯에, 새우에 막 안 들어간 것들이 없거든. 이렇게 우려낸 이 국물, 국물의 맛은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너무 속이 잘 풀리는 그런 시원한 맛이에요. 이래서 여름에 전복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름 전복은요, 육질이 연해, 그리고 수분을 알차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워요. 무기력 비켜, 더위 비켜. 넌 정말 바다의 산삼이 맞구나. 에너지, 이 에너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미모책. 뭐야? 이거 뭔데? 전복을 먹어서 그런가? 10대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뭐야? 어우, 에너지! 어, 힘! 파워! 우와! 야, 좋아. 우리 이 텐션으로 주변 여행 싹 가자고. 오케이? 컬! 가자! 렛츠고! 전복도 먹고 주변 여행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탬프를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쉽게 찍어주시진 않으시겠죠? 당연하죠. 전복은 뭐다? 오케이. 전복은 바다의 산삼 전복! 전복은 여름의 제철! 참전복이 먹고 싶다면 경주 간포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오, 완벽합니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찍어주세요! 가만, 가만, 가만! 그럼 전 이만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기 화로 집판장 가서요 참전복 좀 사가려고요. 여러분 참전복 드시러 경주 간포항으로 놀러오세요.